네. 자,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가지 한번 같이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이 백색 국가에 대한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줄수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에 대한 대비책은 좀 세워놨더라고 보고, 그것은 뭐 저를 또 통해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수급을 보시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거고, 전이라고 전전일, 이틀 전에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금 저가 권역에서 바닥 권역이 지금 올라올 때, 자, 여기서부터 1차적으로 1월 4일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누가 매수해서 올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수보다는, 그죠? 지금 외국인에 의한 매수가 바닥 권역부터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을 가지고 놀수 있는, 이 주식에 대한 좀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왔고, 오히려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때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도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이런 양봉을 형성하는 것도 바로 이런 외국인에 대한 매수였습니다. 지금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주가가 붙지는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아무리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집을 이루어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전이라고 전전일에 팔았던 거에 대해서 매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건 일시적인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면, 여기서 빠져서 시작하는 건 뭐예요? 결국 빠져서 시작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영향이었거든요. 미국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거기에 트럼프 관세를 좀더 매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고, 오히려 일본이 백색 국가를 제외한다라는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 버립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선 반영이 됐던 거지,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변화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협력업체가 아니에요. 자, 이거를 제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완성업체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1차 밴드, 2차 밴드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공급을 받는 삼성전자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건데,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가집니까? 현대차가 주도권을 가져요? 아니면 현대차 밑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주도권을 가집니까? 현대차가 주도권을 가져요. 그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집니까? 아니면 불화수소를 공급하고 있는 일본 업체가 주도권을 가집니까?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서 삼성전자 공급을 못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다른 여타의 업체들은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과점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거래처들이 연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SK하이닉스에. 심지어 중국 업체들도.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에 연락을 받고, 품질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일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에게 다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에게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큰 공용에 대한 공급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최소 공정화가 뭐 3개월에서 2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면 좀더 체질적인 부분이 개선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여기서 지정이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건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고가 권역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담아왔는데, 자, 고가에서 잡았던 거는 외국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매도를 쳤다는 것은 고가 매수, 저가 매도거든요. 그것은 매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매집이 이루어진 상황은 항상 하방이 어느 정도는, 즉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리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43,50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는 상당히 지지력이 강한 자리다. 요런 자리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요 자리는
상당히 두꺼운 지지 권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 하이닉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자체가 작용할 수 있는데, 다만 주가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매수세 자체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강했지만 SK 하이닉스는 그 정도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이런 움직임 자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SK 하이닉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방 자체를 조금 더 잡아본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7만 1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방 자체, 그 상단이 마찬가지로 매집이 이루어진 것은 똑같지만 하방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 하방까지에 대한 뭐랄까 이런 좀 더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 시점이.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종목 중에 한 가지 종목을 컬렉트해서 공략을 한번 해본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선택하는 게 맞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하방이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유기적으로 이어서 보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는 대응 방법은 이런 가격대를 좀 더 유심히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